배우 정우가 10년이 넘는 긴 무명 생활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준 배우 봉태규에게 애정을 표했다. 25일 방송되는 TV조선 10객 허영만의 100번 기행에 출연 예정인 정우는 전명관 감독의 데뷔작인 뜨거운 피로 돌아온 근황을 전했다. 그는 영화 촬영 내내 성장통을 겪었다며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다양한 배역을 찰떡같이 소화하며 대중에게 강렬하게 인상을 남긴 배우 정우는 사실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쳤다고. 그는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 동안 배우 봉태규가 곁을 지켰다고 말하며 오랜 버신 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2년 영화 품앤제로에 함께 출연해 친분을 쌓은 뒤 한 집에 함께 살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됐다고. 한편 과거 2014년 TVN 택시에 출연한 정우에게 김구라가 먼저 스타 반열에 오른 봉태규를 옆에서 보면 자괴감이 들지 않냐고 묻자 아예 정우는 좋은 작품을 만나면 언젠가 잘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조바심 내지 않았다며 그가 나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오디션 기회도 많이 줬다고 밝힌 바 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